6월 1일 날 디아블로 시리즈의 최신작인 디아블로 이모탈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대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게임은 생각보다 재미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게임을 플레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왜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게임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디아블로 이모탈의 플레이 후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디아블로 이모탈이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먼저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입니다. 처음에 블리자드의 계획은 모바일 버전만 출시하는 거였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블리즈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PC 버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부랴부랴 PC 버전도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PC 버전은 오픈 베타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제가 플레이한 버전은 모바일 버전이 아니라 PC 버전의 디아블로 이모탈입니다. 근데 웃기게도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인터페이스나 게임의 느낌 자체가 완전히 모바일 버전이더라고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임을 그냥 PC로 구동되게 해놓고 인터페이스 정도만 겨우 연결해놨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래픽이 모바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PC 게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2022년 스탠다드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래픽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게임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임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단순화돼 있고, 뭐 길을 찾아야 되는 고민도 없고, 너무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줘가지고 저같이 디아블로를 한 번도 제대로 플레이해보지 않은 사람도 바로 게임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 한글화가 되어 있고, 게다가 음성까지 완전히 풀 더빙이 돼 있으니까 확실히 게임이 진행하는데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던전도 들어가 보고 뭐 레벨업을 계속하면서 지금 레벨 한30몇 가지 즐겨봤습니다. 재밌어요! 타격감이 너무 좋고, 다양한 스킬들을 써보고, 어떤 스킬을 어떤 순서대로 써보느냐, 이런 것도 재미가 있고, 사람들하고 파티를 맺어가지고 던전을 같이 클리어하니까, 물론 게임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랩업이 확확확확 빨리 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레벨업이 점점 느려지는 느낌은 당연하게도 받았고, 조금 레벨 한30 언저리까지는 좀 너무 쉬운 게 아닌가, 너무 떠먹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은 거 이외에는 굉장히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힐링 게임이다. 그냥 무념무상으로 때려잡는 마치 무쌍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저것 구매를 유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이 정도 플레이를 하고 나면 배틀패스 한번 사볼까? 전설 보석이 뭔데? 관심이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디아블로라는 게임의 핵심 재미는 캠페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캠페인을 다 마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장비 세트를 맞춰가면서 엔드게임 컨텐츠에 이 게임의 핵심 재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길래 제가 재밌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힐링 게임의 느낌이 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한번 같이 기사를 몇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MMORPG라는 웹진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아블로 이모탈이 모든 장비를 최고 셋으로 맞추려면 11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만 달러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요즘 나오는 모바일 게임의 분위기상 굉장히 많은 게이머들이 과금에 익숙해졌어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재미있게만 할수 있다면 뭐한 달에 뭐 2, 3만 원 정도 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저는 그거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디아블로 이모탈이 욕을 먹는 이유는 정말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거죠. 포브스에서는 디아블로 이모탈은 확실하게 pay to win, 그러니까 돈을 내야지 이길 수 있는, 돈을 내야지 강해지는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가차형 과금 방식의 게임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비판하던 원신보다도 오히려 10배가 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디아블로에서 캐릭터가 강화가 되려면은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장비의 슬롯에다가 보석을 넣어줘야 되는데 등급이 있습니다. 전설 보석을 얻기 위해서는 전설 문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설 문장이라는 건요, 태고 균열에 들어가기 전에 속성을 추가하는 데 사용되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균열 안으로 들어가면 전설 보석이 보장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전설 문장을 사야 전설 보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설 문장을 돈 주고 사더라도 원하는 전설 보석을 얻기 위한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고 완전한 확률 게임이라는 거죠. 5스타 전설 보석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0.05%라고 포브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성짜리 전설 보석을 얻을 수 있는 보장된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50개의 전설 문장을 사용할 때마다 5성짜리 전설 보석을 보장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00달러를 지불해도 전설 문장은 45개밖에 구매하지 못하죠. 포브스의 결론은 결국에 내 캐릭터를 충분히 강하게 만들어서 5성짜리 별들을 꽂기 위해서는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아블로 이모탈의 이런 방식의 가챠 시스템은 최소 두 개의 나라에서 불법 도박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 플레이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와 벨기에입니다. 적어도 이두 나라에서는 이 게임을 불법 도박하고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타격감이 좋고 몬스터들을 잡고 이러면서 그리고 가챠 시스템을 통해서 뽑기를 하고 좋은 게 나오면 기분이 좋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제가 이 게임을 재밌게 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슬롯 머신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슬롯 머신을 버튼을 누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화려한 그래픽, 타격감, 이러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터졌을 때의 즐거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이 게임은 진짜 그냥 뭐 처음에 플레이할 때 좋은 느낌은 둘째 치고 그냥 추천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 시리즈의 핵심 콘텐츠인 즐거운 부분이 이렇게 돈으로 점철돼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비판하는 가운데 굳굳이 이거를 플레이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만약에 이 게임을 굳이 그래도 플레이를 하시겠다면 그냥 진짜 아예 과금을 하지 말고 정말 가볍게 캠페인 플레이하고 친구들하고 파티 맺어가지고 캠페인 같이 클리어하고 그냥 깔끔하게 접을 수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과금이 하고 싶을 거고 과금을 하다 보면은 끝이 없을 거고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 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게임이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 게임은 게이머들을 위해서 만든 게임이 아니에요. 게이머들이 엄청나게 이 게임을 비판을 하고 지금 들고 일어나고 블리자드 팬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지만 이 게임은 그냥 일반 학생들, 바쁜 직장인들, 게임이라고 콘솔 게임 같은 걸 하려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플레이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모바일에 디아블로가 있네? 옛날 생각에 깔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과금을 할 거고, 또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많은 돈을 쓸 거고, 애초부터 그렇게 디자인된 게임이었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코어 게이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는 안중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블리자드가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게이머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그냥 일반 대중으로부터 굉장히 엄청나게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나서 맛을 들이고 이제는 완전히 이쪽 길로 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디아블로 4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큰 성공 사례가 한 게임 회사에서 나타난다면 다른 게임 회사들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캡콤이 더 이상 몬스터 헌터를 콘솔로 출시하지 않고 모바일 버전 온리라고 하면서 가챠를 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